오늘 미국 콩코디아 국제대학교 CEO 과정에서 가수 현미 씨가 강의를 합니다. 오늘 이 강의를 찾아왔습니다. 현미 씨는 지금 77세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방송에 나가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자기의 삶의 이야기들이 또 재미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 강의를 좀 강의를 촬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왔고 또 그 강의에 대해서 또 우리 그 CEO 과정의 학생들이 좀 더 유익하고 발랄하게 듣는 이런 시간을 가질 거라 생각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지금부터 현미 선생님 또 가수 현미 씨의 강의를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이가 들어 이렇게 우리를 초청해주는 자체가 감사합니다. 그것이 뭐냐? 그만큼 우리가 연예계에 나와서 내 자신이 모범이라고 저는 자부하고 살아요. 저는 굉장히 가수지만 모범 가수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열심히 노래하고 또 대학도 열심히 또 모셨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아들 둘이 지금 미국에 살고 우리 이제 셋째 아들이 또 하나 이제 한국에 수용 아들이 하나 있어요. 저 뒤에 와서 지금 앉아있거든요. 저기 우리 아들 손 한번 들어봐봐. 우리 셋째 아들이에요. 이름이 양현인데 나한테 이제 조실 부모하고 어머니 사랑을 모르고 사서 절대 내가 엄마처럼 따라요. 그래서 오늘 이 강의도 우리 아들 덕분에 이렇게 연결이 돼서 제가 이제 오게 됐어요. 사람이라는 게 이 살아가면서 별난 거 없어요. 별거 없어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금중에 가장 귀한 것이 지금이다. 지금 이 시간이 가장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들하고 나와의 만남의 소중함, 또 나와의 같이 시간을 한 시간 동안 서로 공유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살얼음 판을 항상 걸어간대요. 인간은. 그러면 언제 그 얼음이 꺼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1분 1초 우리 찬송가에도 저는 교회 권사기 때문에 내일이든 나는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감도 저는 몰라요. 뭐 여기 스님들 계시지만은 이 사랑이라는 것이 마음에 항상 남을 미워하지 말고 누구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시월드나 이런 거 나갈 때도 며느리를 안 주면 흉 보는 여자들이 많아요. 그럼 쟤는 야단칩니다. 왜 그 자리에서 얘기를 하지? 왜 뒤에 와서 뒷말을 하느냐? 그러니까 그것이 개밋에서 이 시월드가 되는 거예요. 사람을 볼 때 현미 다섯 가지 점은 다섯 가지 될까요? 그리고 현미 좋은 점만 보시면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어맹난 열 가지 중에 다섯 가지 나쁘면 나쁜 점을 안 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누굴 미워하면 자기 자신이 불행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후배 가수들이 지나가다가 선생님 안녕하세요 인사하면 노래를 못하는 가수라도 나는 어깨도 돌려주면서 그래도 노래 참 잘한다. 앞으로 더 잘해라. 그러면 그 아이는 그것이 큰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게 살면은 아름다운 세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남을 헐뜯고. 저는 그래서 국회의원들을 참 저는 많이 미워해요. 왜 저렇게 헐뜯을까? 자기 할 일만 하고 자기 소신을 가지고 하면 되는데 왜 헐뜯을까? 남을 헐뜯는 거는 저는 참 안 좋은 버릇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지금 나 빤히 쳐다보지만 텔레비전에서 맨날 보다 이렇게 보니까 반갑죠? 그죠? 반갑죠? 그죠? 반갑죠? 나는 막 땀이나 더워서 왜냐면 밥을 한 시간 전에 먹고 강의를 해야 될 때 금방 먹고 지금 올라왔더니 배가 불러가지고 지금 숨을 못 쉬겠어. 아 이게 사람이 그래요. 강의 별거 없어요. 무슨 뭐 이론적인 강의를 보다도 내가 살아온 내 생활에 그동안의 모든 경험 그것이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제 교회 초청받아서 간증 찬양을 많이 다니거든요. 간증 내가 살아온 그 길의 모든 걸 솔직히 하면 그것이 참 은혜가 된다고 생각해요. 아 이쯤에서 노래 한 곡을 또 틀어드리고 제가 오늘 지루하지 않게 제가 아주 정말로 여러분들 흐뭇한 그런 시간 만들어드릴게요. 1912년도에 밤하게 불렀고 63년도에 보고 싶은 얼굴을 불렀어요. 보고 싶은 얼굴 좀 틀어주세요. 노래서 눈을 지그시 감고 63년을 하셨어요. 네. 어때요? 너무 영한데요. 정말 너무. 그랬어요. 네. 할머니 지금 괜찮지? 남자분들은 대한민국에서 지금 굉장히 좀 한마디가 좀 너무 외로워 보이고 너무 안 됐어. 왜? 우리 대한민국에서 잘못된 것이 월급이라는 거는 당당하게 일했으면 그 일한 사람을
봉투를 딱 줘서 남자가 집에 가서 마누라 배우고 한 달 동안 수고했어. 그러면서 남자의 위상이 서고 여자도 감사함을 아는데 여자 통장으로 다 들어가니까 남자는 너무 정말 너무 안 된 거예요. 특히나 여기서 젊은 사람들은 차비를 마누라한테 타서 다녀요. 절대로 이건 잘못된다고 생각해요. 남자는 끝까지 하늘 같은 남자고 난 항상 강의할 때마다 그 얘기를 하는데 남편을 무시하지 마라. 남편을 함부로 대하지 마라. 왜? 가장 항상 우리가 항상 예우하고 존경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항상 합니다. 저는 왜냐하면 저만 해도 이봉전 남자가 경상도 사람이기 때문에 엄청 저는 시집살이를 했어요. 저는 남자는 하늘이요 여자는 땅이요.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삽니다. 그러니까 남북 요새 젊은 아이들이 고부요시대 여자라는데 여자는 역시 여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자는 항상 남자에게 감사함을 알아야 되고 항상 예쁜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그 내가 가끔 그래요. 젊은 세대들 남자들이 어쩌다가 밖에 나가서 외박하고 돌아왔다고 바가지 긁지 마라. 왜? 남자라는 게 사회에서 이렇게 활동하다 보면 타인에 의해서 그렇게 또 바람도 가끔 또 필 수가 있는 건데 그거를 모른 척 해주는 남편이 그것이 더 고마워서 더 잘해준다. 그렇죠? 막 여보 바람이 피었어! 그러지 말고 노래로 하세요. 배신자요 배신자요 사랑의 배신자요. 여러분 남편이 너무너무 그거를 고맙게 생각해. 남자 선생님들 내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여보 바람 피었어 왜 그러는 거다. 배신자 배신자는 게 낫죠. 그 다음에 우리 시대는 참 사랑의 소리를 많이 안 해요. 저 같은 경우는 많이 하는데 연예인이니까 그럴 때는 남자가 돈도 잘 벌어다 주고 사랑도 많이 해주고 그렇게 이쁜 남편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사랑해요 소리 하기 싫으면 노래로 하세요. 보고 또 보고 또 쳐다봐도 사랑스러운 내 남편아. 그러면 그날은 한 다섯 번은 안아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그 말 한마디에 천냥빛을 갖는 된 말이 우리가 항상 무기 중에 가장 무서운 무기가 혀잖아요. 말 한마디가 얼마나 것이 양식이 되고 말 한마디가 얼마나 것이 치명적이 되는지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여자는 어디까지나 곰 같은 여자가 되지 말고 여우 같은 여자가 되자. 제 말이 맞죠? 아, 이게 우리 남자 선생님들이 나를 이렇게 보면 끄떡끄떡하고 그래 맞다 맞다 제 말에 공감하시죠? 내가 나만
지나갔다지.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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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